이번 시간은 4회차 동형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부동산 개념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 자,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이자 또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에게 공간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생산 또는 소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민법상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고요. 그 외의 물건은 동산으로 간주하죠. 준부동산에는 등기와 등록수단으로 공시된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등이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 5번에 보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이라는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면 틀리죠. 걔는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동산 특성 및 속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부동산 특성 중에서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을 차단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예, 그거는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할지라도 혐오시설 내의 접근성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더라. 그렇죠. 접근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모든 토지로 하여금 위치 가치를 갖게 한다. 그래서 도심에 가까우면 가치가 높아지고요. 외곽에 위치하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부동산의 고가성은 수요자와 공급자 수를 제한하게 되고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더라. 해당 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시장 참여자의 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이 되기 쉽다는 얘기죠. 토지의 지대 또는 지가를 발생시키고요. 공간 수의 입지 경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개별성이 아니라 그건 부증성 때문이죠. 그래서 2번의 답이 5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부동산을 다양한 기술에 따라 분류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따라 이 법령상 이 용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및 요거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구거라고 얘기를 하죠. 유지는 물이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주거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 이하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의 토지를 우리는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법령상 도시형 생활 주택은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그거는 준주택을 나타내는 거죠. 답이 5번에 공간적 및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제방은 지목에 해당이 된다. 제방은 지목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4번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걸 물어봤을 때, 자, 첫 번째, 소득 탄력도가 0일 때 소득이 10% 증가했다면 A제의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변화가 없죠. 불변. 변화가 없는 거를 우리가 중간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A제와 B제의 수요의 교차 탄력도가 플러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체제란 얘기죠. 그래서 A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B제의 가격도 역시 하락한다는 거. 그래서 대체제.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수요 가격 탄력성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율이 큰걸 얘기를 하겠죠. 근데 가격의 변화율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고요. 2번에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때 임대인이 임대료를 하락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겠죠.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그랬었어요. 4번에 임대주택의 공급은 민간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더 크게 만들어주죠. 탄력적으로. A 부동산 수요 곡선이 B 부동산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완만하다는 것은 B 부동산이 A 부동산에 비해서 대체재가 더 많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이게 B가 되고요, 이게 A가 된다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한 애가 대체재가 더 많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단위 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1% 변하면 수요량도 1%의 크기로 변하는
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균형에 관한 내용이죠. 1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증가하면, 예,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알 수가 없죠. 둘이 같이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할 거고요. 아, 수요 증가하고 공급의 감소가 동일하면, 예,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죠. 예, 초과 수요 상태니까.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을 때, 예, 양은, 예, 불변이겠고요.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면, 그러면,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크다란 얘기니까,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은 상승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일반, 이, 가격, 재화의 가격에서 불안정인 이유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어떤 상품에 대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요렇게, 예, 우회향하는 수요 곡선, 요런 상태가 되겠죠. 예. 이런 상태에서, 예,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예, 양은 불변이겠죠. 예, 그래서 답이 4번.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은, 예, 아파트 가격이 5% 하락함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이, 예, 4%가 증가하고 아파트의 공급량이 6% 감소했다는 거죠. 연립주택의 수요량이 2% 증가할 때 아파트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여기서는 공급을 물어본 거예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봤을 때는요, 예, 가격이 5%가 하락했죠. 예, 하락했을 때 아파트 공급량이 6%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여기, 5분의 6이 되니까 1.2가 나오겠죠. 이게 1보다 크니까 이건 탄력적이 되겠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연립주택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 수요량이 2%가 늘었을 때. 그쵸? 예, 그러면 얘는 보완제죠. 니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여기서 유념할 점은요,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량이 뭐라고 해야 하나, 하락해서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가격이 5%가 하락함에 따라 수요량이 4%가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급이니까. 예. 요걸 계산하게 되면 5분의 4니까 0.8이란 말이에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 이렇게 계산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 정리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시면, 예, 부동산 경기 순환과 각 단계별 지표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아, 4번에 보면 상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겠죠. 상향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하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경우죠. 자, 3번에 하향시장에서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된다. 하향일 때는 상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했던 경우죠. 예, 그래서 회복시장에서 중개업자는 매수자 중시에서 매도자 중시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겠죠. 상향시장이 절정에 이르러 가격 상승이 중단 반전해서 경기가 후퇴하는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향시장이 아니라 그건 후퇴시장이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9번을 보시면 주택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대출시장, 그 다음에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 등으로도 구별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하향 여과는 상위 계층의 가구가 이동해서 발생하는 공과를 하위 계층의 가구가, 예,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예. 자, 주택 재량의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예, 일정 기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겠죠.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을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 예,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가면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예,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주로 이 경계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시면 튜넨의 입지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지대란 외상구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뺀 것으로 수송비 절약이 지대를 발생시킨 것이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집약적인 농업이, 그 다음에 지대가 낮아지는 곳에서는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토지의 가격과 가치와 토지용의 집약도는 중심에 가까워할수록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4번에 보시면 집약적인 생산 방식의 한계지대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한 게 아니라 가파르겠죠. 예. 그래서 외곽으로 나가면은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바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튜넨의 이론에 대한 내용까지 예, 정리해 해보신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같은 상황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거. 인구가 23명인 A 도시와 4만 명인 B 도시가 있을 때 인구 만 명의 C 도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A 도시하고 이제 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자, B 구매자는 없고 A시하고 B시에만 구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아, A 도시의 유인 규모와 B 도시의 유인 규모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유인력을 대입하면 되겠죠. A 도시는 인구가 몇만이냐면, 예, 24만.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10km.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겠죠. 그럼 얘는 2400 이렇게 나오겠고요. B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몇만이 나오냐면, 예, 인구가 4만 명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5km. 5의 제곱이면 25죠. 나누면 1600이 나오죠. 예, 그러면 두 개 다 합하면 4000이죠. 그러니까 얘는 4000분의 2400이니까 46에 24일 거고, 얘는 4000분의 0.4가 되겠죠. 44, 16이니까. 그러면 만 명 중에 60%. 그럼 A로는 6000명, B 도시로 4000명.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래도 레일리하고 컨버스하고 허프 문제 같은 경우는 대다수 하실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예, 기대를 해봐야죠. 자, 12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걸 물어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보다 수급 조절이 곤란하죠.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가 예, 생산의 장기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생산 요소의 이동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재화에 비해서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거래의 장기성이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 탐색하는 시간,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 이후로도 계약이 종결될 때까지도 또 한두 달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용이하다면 틀리죠. 상품의 비표준화. 예, 5번에 보면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사실이 공표되는 즉시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중강성. 왜 중강성이냐면 현재까지 공표되는 것까지 반영이 되고요. 공표되지 않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이 4번에 토지 공개념으로 인해 부동산 이용 및 거래에 정보가 제약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게 되면 상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크리스탄은 중심지론에서 중차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의 수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분포도가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도시의 중심부에는 저차 중심지의 형태가 잘 안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레일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흠입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론에서는 그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틀린 거는 2번이 되는데요. 중력 모형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상점을 이용할 확률은 유인력에 따르는데 유인력은 상점의 규모가 커질수록 거리가 멀어질수록 커진다 그랬는데 거리가 짧아질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면 허프의 모형에서는 레일리는 유인력에 대한 거를 크기하고 거리를 갖고 얘기했다 그러면
허프의 모형에서는 당연히 매장 면적의 크기도 있고요. 거리에 대한 것도 들어가지만 경쟁 점포의 수까지 들어간다는 거. 예. 그래서 조건에서 이게 추가가 된다는 거. 예.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죠. 요거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대체 투자안의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자본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요. 투자자가 투자에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예,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위험률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게 무위험률이죠. 그래서 무위험률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당연히 커지고요. 무위험률이 작아지면 요구 수익률도 작아지는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무위험률에만 의존해서 투자하죠. 그러니까 전혀 위험을 감수하려 들지 않는 투자자가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다. 아,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계산되는 수익률이고요. 일명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져 있을 때 요구 수익률이 클수록 가치가 상승한다? 틀리죠.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요,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어요. 요 표현도 기억은 잘 해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 부동산도 기대되는 수익이 있고요. 여기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얘가 1억일 때 얘가 만약에 10%면은 이게 10억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얘가 1억일 때 얘가 만약에 20%가 되면 이거 5억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수익이 일정할 때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은 예, 가치는 작게 돼 있다. 예, 그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정책의 수단 중에서 정부가 시장 내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되는 거. 예, 요거는 일단 답이 5번 공공토지 비축에 들어가겠죠. 근데 공공토지 비축을 시험에서 공공토지 비축을 쓸 때도 있지만 토지 은행이라는 표현으로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공공토지 비축이라는 게 토지 은행에 해당이 되는구나.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개입에 들어가는 게 얘 말고도 예, 예, 공영개발 방식이라든가 공공투자사업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예, 이걸 건설 공급하는 것도 다 직접 개입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직접 개입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간접 개입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꼭 묶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에서는 직접 개입을 물어볼 때도 있고 간접 개입을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야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보시면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5번에 보시면 토지은행 제도는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예, 주변의 지가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할 때는요. 주변에 어떤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개발권 양도제도는 지역지구제 형평성 문제를 시장 기능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맞는 표현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TDR 제도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도입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의 갈등이 발생하겠죠. 네.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지만 사업 기간이 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 환지 방식은 말 그대로 환지 돌려주잖아요. 근데 수용 방식은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가져가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는 수용 방식이 더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토지 은행 제도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 없이 도시 스포를 현상 등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죠? 예, 이게 틀린 거죠. 토지은행 제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사서 비축을 해야 되니까 대신에 비축한 토지를 공적인 주체가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라든가 도시 스포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가 나오면 거기에 또 연관된 용어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토지은행에서 문제 나오면은 쉽게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가서 보시면 다음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 많이 걷어갖고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저렴한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들도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3번에 공급 측면의 보조금은 단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요. 임대료 보조는 공급을 늘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임대료의 상한선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나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많이 초래된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하락 효과가 커지려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공급자 보조 방식은 수요자 보조 방식에 비해서 주택 보증률이 높은 지역에는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틀렸다는 얘기죠. 공급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요, 일단 공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택 보증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라 할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면 수요자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부족률이 높은 지역에 그걸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죠.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보시게 되면, 조세 정책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걸 물어봤을 때, 지역의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맞는 얘기죠. 요 토지세를 부과를 하게 됐을 때요. 그러면 얘는 자원 배분의 왜곡도 발생하지 않고요. 그죠?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 토지세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이 토지세라는 게 어디에 부과하는 세금이냐면 지대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조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그죠? 이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가격도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변화가 없으니까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고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조세가 부과가 되면 시장 가격은 불변이죠.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불변이고, 그래서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면 틀리겠죠. 자원 배분의 왜곡도 조세 전가도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소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양도세 동결 효과는요, 용어적인 부분에서도 반드시 정리는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이게 최근에 5년 동안 조세 종류만 물어봤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이론으로 활용한 게 양도세 동결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생산자 부담은 작아진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얘기했던 거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지고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하고 미음에 대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많이 참 듣고 많이 풀어도 보고 또 접해도 본것 같은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막상 문제를 풀때 답이 잘안 나온다든가 그리고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백지 상태에서 공부할 때는요, 그냥 처음에 받아들인 거 한도 내에서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오히려 답을 선택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안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얽히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이 안에 들어가면 막 헷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선택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과정을 겪고 나면, 예, 조금 더 답을 선택할 때 빨라질 수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그나마 이런 과정을 겪고 있으면 공부가 늦게나마 시작이 됐단 얘기고, 여전히 그냥 앞에 단계에 있으면은, 예, 아직 많이 안 하셨단 얘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예,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면서 이론하고 접목을 해서 거꾸로 문제 풀다 틀리면 이론을 살펴보고, 예, 그런 식으로, 예,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19번에 보시면 다음 자를 활용해서 순소득 승수하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순소득 승수는요. 아, 여기가 순소득이고요. 네, 여기가 총투자액. 그 다음에 이제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물어봤을 때는요. 여기가 세후가 되고요.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 되죠. 근데 조건 중에서 하나씩은 다 줬어요. 여기 총 투자액이 15억이라고 줬고요. 지분 투자액이 4억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순소득하고 세후 소득을 구하면 우리가 되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들어가 있죠. 유효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이거든요. 근데 얘를 6을 줬어요. 근데 총투자액을 15억을 줬어요. 15억을 6으로 나누면 얘가 2억 5천이에요. 유효 총소득이. 자, 2억 5천일 때 영업경비 비율을 빼야겠죠. 경비를. 2억 5천인데 영업경비가 유효 총소득 기준 40%래요. 2억 5천에 40%면 1억이거든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억 5천 나오죠. 그럼 얘가 10이죠. 예, 그래서 예, 순소득승수는 구했고요. 그러면 얘가 1억 5천일 때 거기 보시면은 부채서비스액이 얼마가 되냐면 얘가 6천만 원이죠. 그러면 세전이 얼마냐면 9천이겠죠. 근데 영업소득세가 얼마가 되냐면 1천만 원. 그러면 세후현금수지가 8천이죠. 그러면 얘가 8천일 때 얘가 4억이니까 8호 40이니까 5가 나오겠죠. 그래서 10하고 5가 되는 답이 1번이 되겠죠. 1번. 예, 그러니까 이 식도 생각이 나야 되고요. 가유순 전후를 대입해서 이게 푸는 것들도 예, 이게 쭉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정도 기억해 보세요. 순소득 승수. 예, 이제 시험에 나왔던 선례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유형이 워낙 다양하게 줄수 있기 때문에 딱 요렇게만 정리해 주세요라고 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만 예,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익 및 위험 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자, 1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란 미래 확실한 소득과 현재 확실한 자금을 교환해서 투자에 따른 이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1번은 틀렸다는 얘기죠. 미래에 불확실한 수익이 있죠. 예, 불확실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지출을 우리가 투자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기대 수익률이란 사후적 수익률의 개념이면 그건 틀리죠. 예,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은 사전적 개념의 수익률이라고 할수 있죠. 예.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건 기대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여러 투자 안에 분산값을 계산했을 때 분산값이 작은 투자 안일수록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일치될 가능성이 적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분산값이 작다는 얘기는 편차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기대했던 수익률과 같아질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4번에 보면 평균치에서 기대치가 벗어날 확률이 클수록 표준 편차 값이 커지는데 예측된 기대치가 결과치와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은 투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 20번까지의 해설을 전해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21번부터 40번까지 이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